축구선수가 대상포진에서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과하게 육체적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게 되면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면역력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대상포진에 걸리기 더 쉬운 것처럼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이제 그 당분, 탄수화물 때문에 이제 줄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당분을 드시지 않으시면은 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뇌 건강도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과일만 드셨다는 얘기가 가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아, 저도 그러니까, 딸기랑 귤이랑 운동하고 나서 엄청 먹었거든요. 네, 염증 수치를 좀 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골고루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드시면서 오로지 과일만. 아. 이렇게 되시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밥도 이제 우리가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보리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통곡류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 골고루 섭취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일에 이제 지나친 섭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당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과당? 하는 거는 거의 술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과일에 너무 많이 먹는 게 거의 네, 그래서 뭐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과당 섭취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서 이거를 많이 먹었다는 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없기 때문에 이 과당이 남아 돌게 되면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요산으로 바뀌게 돼서 결국 그 지방이 간에가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또 중성지방에 올라가서 동맥경 과증이 되는 거고 요산이 높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결석이 생기거나 네네. 아니면 통풍이라고 하는 관절염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서 골고루 섭취하시고 노동은 줄이시고 운동을 늘리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계속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 나는 탄수화물은 줄였는데 줄이고 과일 먹는데 왜 나빠요? 그런데 5대 식품군에서 과일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진짜요? 네, 과일은 당연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함유량을 보면 탄수화물이겠죠. 그래요? 아, 저는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 줄이면서 배가 고프니까 과일 오렌지나 귤이나 네, 사과 막 먹었어요. 비타민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해야죠. 제가 꼭 왜 말씀드리냐면 다이어트 하실 때 여성들이 제일 흔하게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과일만 먹으면서 살을 빼면 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말리는 거거든요. 아. 과당은 굉장히 급속도로 인슐린, 혈당을 이거 다 쪼개놓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인슐린 정상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고탄수화물 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만 드시면. 고탄수화물이